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침 방송하면서 예고해드린 대로 전 지금 대한의사협회 지금 이필수 회장님 단식 투쟁하고 있는 그 투쟁 현장으로 왔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6일째라고 써 있더군요. 예, 예, 예. 제일 힘든 고비가 6일, 7일이라 그러시던데 어떠세요 지금 회장님? 저기 3일째 때까지는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는데 3일 넘어가니까 배고픈 줄 모르겠던데요. 어지럽고 이제 다리가 좀 힘이 풀리고 두통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랬고, 그래도 뭐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뭐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어떻게 합니까?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뭐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고민치, 이렇게라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저도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단식, 어쩔 수 없어서 단식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6일째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40년 전이니까 한참 팔팔할 때인데도 되게 누워서 하루 종일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회장님 이렇게 꼿꼿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네, 지금 누워 있다가 방금 그러셔서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정책 결정자들한테 정말 절박하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회장님 지금 뭘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6일째 투쟁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간호법 같은 게 어떤 법안이라는 게 발의되거나 제정될 때는 일단 그래도 관련 당사자라든가 이 모든 지역 간에 충분하게 대화와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호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의사협회라든가 더불어 제이버터 약자인 간호조무사협회, 뭐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방송사 같은 이런 여러 약소 지역들의 의견이 전혀 이렇게 그 논의라든가 상의가 이런 과정이 없었고 그냥 거의 간호사협회 그런 주로 의견이 많이 반영된 채로 가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 법안의 문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외야 정치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사실은 반영이 잘 안 되고, 또 특히나 그 법사위 법안 이소위 내려갔었는데 그게 저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렸죠. 패스트트랙을 해서 그래가지고 막 직회부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는데 뭐 저희 직역도 참 억울한 점이 많지만은 또 이제 간호 직역의 당사자 간호조무사협회라든가 기타 의료기사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저 피눈물을 흘리고 또 그분들의 생존권에 어떻게 정해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13개 단체가 이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유례가.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다들 어떻게 보면은 약소지역들의 생존권의 문제고, 또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의사가 할 일이고 간호사가 할 일이 업무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업무 영역을 사실은 그 지역사회란 말이 들어가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걸 좀 보이거든요. 개정법에 지역사회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 지역사회는 예컨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거다, 이렇게들 비판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어떤 각 직역의 업무 영역은 좀 지켜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안의 결정 과정까지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 법이 이제 공표가 되면 이제 이게 국회 통과했으니까 대통령한테 넘어가면 대통령이 공표하든지 거부권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공표가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왜 그렇습니까, 회장님? 일단은 지금은 의료법 내에서 모든 직역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의료법 간호법이 오게 되면 모든 보건의료 직역 간의 이런 업무 영역이 깨지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의료법 체계 안에서 모든 그 직역들이 협업을 해왔었는데 그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그 4월 11일에 정부에서 민당정회의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다시 조정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예,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원한다고 해서 저 정부 조정안에 처우 개선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당시 참여했었던 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그다음에 의료기사 대표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간호협회에서 거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본인들이 처우 개선이 더 강화된 것을 거부했는데 그러면 업무 영역의 지역사회를 빼자는 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이 처우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업무 영역을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사실 간호법이 그 31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21개 조항은 되게 의료법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그 5장의 21조에서 28조까지 보면 거기가 이제 주로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건데 자 그러면 간호법이란 간호 영역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만 일방적으로 처우 개선인데 간호조무사이라는 건 단 하나가 없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은 그러면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그 논의나 이런 협의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들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그냥 보도된 대로 이게 의사와 간호사들 밥그릇 싸움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의사가 더 강자 같으니까 아니 사회적으로 강자가 그 간호사들 사회적 약자한테 뭐 그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진상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을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고 지난 3년 동안에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간호사도 고생했고 간호사도 고생했지만 더 훨씬 약소계층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뭐 방사선 정말 모든 보건 의료 직역들이 다 고생했어요. 그러면 처우 개선이라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의사와 간호사와 비교가 아니라 간호사와 나머지 업종과 비교했을 때는 간호사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직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충분히 모든 그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같이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호사만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반대하진 않으나 저희가 좋아하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호법도 그렇게 31개 조항 중에 21개 조항을 차용해 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기존의 의료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의료법을 그대로 두면서 기어이 간호법을 이렇게 단독으로 지금 직무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단독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를 통해서 업무 영향을 확장시키면서 자기들 지역만의 처우 개선을 한다는 게 사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또 그런 법안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 또 우리 대다수 의사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또 그보다도 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나 그 밖에 의료직역의 처우 개선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과 같이 간호사 단독법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군요.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어르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의료와 돌봄이 이렇게 통합이 되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그런데 어차피 의료 안에가 사실 간호라는 게 포함돼 있겠죠. 근데 간호협회에서는 지금 간호와 돌봄이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료라는 거에 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간호도 한 역이 되시고 그렇겠죠. 의사는 그 중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보건의료 직업들이 협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 간호법이 되면 특정 직만 주도적으로 그분들의 이익만 치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 직역들은 전혀 사실은 배려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정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해서까지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민감합니다만 아무래도 간호사 협회와 어떤 이제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민감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않지만 아마
그래도 뭐 충분히 고 선생님은 이해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배경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협회 회장으로서 말씀드린 곤란하지만 네. 분명한 것은 어떤 사회적 정의라는 것은 예. 모든 보건으로 직역될 특히 약소직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구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의사와 간호사와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저희도 그 지금 보건 400만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는 보건단체, 의료단체, 복지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데 왜 그분들이 다 반대를 할까요? 아하, 예. 그만큼 그분 이 법안이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좀 앞으로도 이 그런 약소직에 대한 배려가 더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약소직에 대한 배려를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하. 그게 이번에 많이 부족했지 않나 예. 그런 분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모든 보고를 직역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오히려 정말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더 건강하고 성숙되게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 입장에서도 이 법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이건 대통령이 그 제의 요구를 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자꾸 거부권 행사를 이제 그 건의하게 되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 점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한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사실은 거부권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으나 네. 저는 대통령님께서 항상 공정과 상식을 항상 그 모토로 삼으시고 지금 정부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법안이 정말 간호법이 공정하고 상식하고 모든 보고를 지역들이 납득할 만한 법안인가 네. 그렇게 보고 앞으로 미래 우리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했을 때 이게 과연 그게 모든 보고를 지역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파장은 결국 보건의료계를 좀 두동강이 내놓고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좀 납득할 만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식 6일째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하고 그다음에 의료법이요. 예. 이 두 가지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단식 6일째. 근데 이제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간신히 이제 몸을 일으켜 세우셔서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더 길게 진행하지는 못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단식 투쟁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그 예. 의료법, 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예.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예, 드리고 그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어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이 오셨거든요. 네, 네. 제가 윤재욱 대표요. 네. 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사실 저희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의사들이 많이 사망하시거든요. 네. 환자를 돌보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하고 최선 다했음을 불구하고 저희에게 돌아온 게 그에 대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네. 오히려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네. 게 얼마나 우리 의사도 국민이거든요. 예. 또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네. 다 해라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인가? 일단 그 물론 분노감을 느꼈고요. 네. 물론 저희들도 뭐 강력범죄라든가 성범죄 등 다양한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에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그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만 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네. 우발적 폭행사고로 인해서 금고형 받았을 때 그분 면허 취소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법안인가?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이 직업 하나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변호사하고 비교를 하시던데 변호사라는 거에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직업을 떠나서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들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의료 현장, 진료 현장 딱 하나에서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들도 뭐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 처벌을 찬성을 합니다. 취소를 하는 건. 네. 그렇지만 모든 범죄하는 건 너무 이게 과잉인법이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 어떻게 지금 사실 필수 의료 같은 거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료인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될 이 시점에서 그런 특정 몇몇의 어떤 소수의 그런 비윤리적인 의사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네. 이게 합리적인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또한 조금 합리적이고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좀 우리 대통령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릴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필수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강행 처리된 의료법 중에 이 범죄의 성격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근거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그 위헌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내도 근거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인명사고가 나면. 그러면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너무 강해서 대다수 법률가들이 이거는 너무 심한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수정 없이 그냥 강행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간호사법의 그 부당함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관련된 이 위헌적 요소 때문에 두 강행 처리된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을 우리 이철수 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투쟁에 동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신데 저희들은 이제 의사와 간호사 간의 싸움이 아니고요. 간호사와 그 밖에 13개 의료 직역 전체의 그 갈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 나왔습니다만 간호사들의 바로 그 밑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간호사의 지휘를 받아서 상대적인 예, 그래서 하는 이 간호 조무사들 단체의 대표 회장은 지금 8일째 단식 중인데 저희들이 그 현장으로 지금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협회의 입장과 또 우리 의료계에서 가장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간호 조무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실래요? 우리 고성구TV 시청자들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희 14만 대한의사 회원들은 항상 최우선의 가치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두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분들과 함께 저희를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단식하시더라도 의사선생님이시니까 몸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예. 다 마무리되고 한번 예, 그러죠. ...이 국회 정문에서 보도가 깔려있는 그 국회 앞입니다. 지금 단식 8일째 투쟁 중이신데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조무사협회의 곽지현 회장님 지금 누워계셨는데 힘들어서 저희들 와서 잠깐 앉으셨습니다. 예, 견딜만 하세요? 병원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괜찮으세요? 예. 길게는 말씀 못 듣겠고요. 8일째 단식이잖아요. 왜 이런 투쟁하는지 설명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잠깐만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니까 제가 가까이 이렇게 댈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미 지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많은 독소 조항이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인데 그동안 목이 터져라 그 저희의 독소조항을 외쳤습니다. 이야기했고
대화를 원했고 한 번도 간협 저희하고 대화하지 않고 당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간협 민중의 분노가 이대로 간호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호조무사 쪽에서 주장하시는 독소조항은 고졸학력 제한 그거라고 저는 알고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네. 네. 현재 그 간호조무사들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숫자보다 3배 더 많은 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는 열악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 한 명이 촉탁이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호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저희가 병원급에서처럼 간호사를 보조해서 저희가 간호 업무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장기 요양기관 지역사회에서 한 명 정도밖에 간호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간호사를 먼저 채용하고 그 다음번에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네. 아주 큰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걸 본인들도 간호협 협회의 간호사들에게 발전적이기 위해서 간호법을 발의를 하려고 하면 네. 간호조무사들에게 그렇게 후퇴되는 독소조항이 있는 법을 발의하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이 법이 강행되면 그런 간호조무사들이 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네. 처하게 됩니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학력 제한입니다. 학력 제한이요. 네. 네. 저는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에서 배출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본인에게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 주어져야 되겠죠. 네. 다른 직종, 모든 직종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사이버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네. 근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 또는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받고 있으니 네. 이미 대학에서 뭐 보건의료행정학과나 의료복지학과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네. 물론 조금 몇 가지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배움에도 그 학생들이 거의 보면 70% 이상이 다 간호조무사로 취업하거든요. 네. 다시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학교 끝나고 야간에 학원을 가든지 또는 방학 때 학원을 다니든지 네. 또는 심지어는 경복대 의료복지학과는 3년제입니다. 네. 졸업을 3년 동안 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학원을 1년 가서 4년을 공부하고 응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네. 이거는 23년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의료법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료법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간호법을 개정할 때는 그런 독소조항들은 이미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고쳐져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닙니까? 네. 왜 저희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데 저희가 그 원치 않는 간호법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어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표하면 시행되는 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다시 의논하게 돼 있는데 우리 그 곽지연 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공언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대통령님께 큰 짐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네. 지금이라도 저는 간호협회가 이렇게 통과됐다고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주에 통과될 때 네. 5월 3일 날 축하 행사를 하겠다고 대규모 행사를 아마 5월 3일 날 미리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본인들은 통과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지금이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회장님 지금이라도 저 찾아오셔서 네. 이 간호법은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지금이라도 인지하시고 네. 다시 논의해서 모두가 직역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알고 찾아오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말씀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최연수 국회의원 네, 네. 국회의원은 어느 한 직종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 간호법 통과시키 달라고 본인이 30몇 년 간호사 경력을 말씀하시면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에 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본인이 저 간호법을 발의했으면 같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 아닙니까? 네. 한 번쯤은 저희를 만나서 이게 너희에게도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에게 독소조항이 아니다. 아니면 통과시켜놓고 어떻게 하겠다. 한 번이라도 만나 주셔야 되고 본인이 먼저 찾아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 최은수 국회의원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간호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정말 본인 스스로 한번 다시 보시고 저는 꼭 간호조무사가 최은수 국회의원 꼭 심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곽지현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약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 최은수 국회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인데요. 이 간호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반대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데 이 법이 강행 처리되는 날 본회의장에서 찬성 발언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데도 이게 간호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간호조무사협회 곽지현 회장님은 간호사들의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국민의 국회의원이냐 밝혀라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론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야 당론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당론 반대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당론까지 거부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한 최연수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님 늘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 그러면 카스트 제도가 다시 저는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믿고 있고 대통령님께 큰 짐 지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지현 회장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한테 얼마나 큰 정책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잘 알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과 법치 아니겠느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 부담을 좀 안고서라도 이번 이 간호사법, 의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대통령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 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에 의료직역의 파트너인 간호사단체가 와서 대화하자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예.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곽지현 회장님 네. 투쟁하실 때 하시더라도 몸 잘 관리하시면서 하시고요. 우리 고성욱TV와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 호소 한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간호인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굉장히 지금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간호현장 국민의 가장 측근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은 임금으로 근무하는 것은 국민들의 만났을 때 저희는 환자들이 옆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환자들 손 한번 잡아주고 환자들이 아플 때 그 마음 같이 어루만져주고 그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로 힘든 상황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국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고 국민들 옆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단식 8일째 투쟁 현장입니다. 국회 앞인데요. 간호조무사협회 박지현 회장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말씀 들었고 이제 간호조무사협회 곽지현 회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는 위헌적 요소가 매우 많은 이런 간호사법과 의료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마지막 저지수단은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으나 이렇게 이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는 이런 악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오래 두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이 두 법만은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해 주실 것을 저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국회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곽지현 회장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